1886년 7월 18일 날 주일 날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세례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요,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세례를 줘야 될지 아니면 중국 만출리아, 그러니까 만주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데리고 와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회의 때 또한 합의를 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논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세례를 줍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도 숱하게 많은 시간 기도회로 모이고 기도하고 또 세례받는 사람 불러놓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세례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셔도 괜찮겠습니까? 다짐을 하고 양육시키고 훈련하고 숱하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조선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1886년 불과 15년 내지 20년 전에 병임박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나갔죠.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세례를 받는 사람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 세례였습니다. 세례 받으면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국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죽는 일 비일비재했고요, 죽는 모습을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각오와 결단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그 일이 세례였다는 말씀이지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기독교는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지요. 주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예식, 세례와 성찬을 보면요, 이것을 빌미로 항상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라고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돌리니까요, 박해하는 사람이 숨어서 그것을 보니까 저것들은 식인종이가 살을 먹고 피를 먹나, 이런 식으로 박해하는 하나의 근거가 됐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멀리서 찾아볼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도요 130년 전만 해도 세례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사를 찾아보면 세례가 분명히 박해의 근거가 되는 것은 확실했지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례받는 사람은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박해가 시작될 때는요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알맹이들만 모이는 거죠. 순전한 기독교인들, 순수한 기독교인들, 이 숫자가요 점점 불어나서 일당 백이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만 남는 거죠.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났다 이 말입니다. 왜 세례가 박해의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받는 사람은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찾았기 때문이지요. 가령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세례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된답니다. 이 땅을 사는데 많이 살아봤자 70, 80년, 더 길게 살면 100년인데요 그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은 그 삶을 살 것인가, 사람들은 고민해 보다가 계산만 잘하면요 영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 표로 세례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물리적 어려움을 당해도 세례를요 목숨 걸고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박해받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이슬람의 나라들은요 세례받는 즉시 돌에 맞아 죽든지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 중에 죽든지 그런 현장이요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한국 땅에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목숨을 걸 일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물리적 박해나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세례받았다고 시어머니에게 박해를 받거나 남편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국가 권력이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나라죠.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리적 박해가 없고 물리적 고난이 없고 세례를 받았다고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례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요구사항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믿기 전하고 세례 믿은 후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라, 달리 살아라, 변화되게 살아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받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또 있죠, 다시 살아나서는요 새로운 생활을 해라는 두 가지 요구의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는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랍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꼬집은 죽었습니다, 혈기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목숨 거는 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음란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혈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세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는, 적어도 세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장례식을 한 번씩 치러낸 독특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요 장례식 다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달리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먼저요, 죽는 길이 새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죽음 위에 피어났던 아름다운 꽃입니다. 죽음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되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삶,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쯤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참는다, 인내한다, 절제한다, 그 죽는 거 아닙니다. 성질을 누르는 거죠. 반쯤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고집이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바뀝니다. 인상이 안 바뀝니다. 옛 자아가 순간순간 화가 날 때마다, 혈기 내는 순간마다 다시 깨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덜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안 죽어서 그렇다고요. 장례식을 안 치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오늘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고 죄를 짓던 내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그날요, 여러분이 세례받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고집이 죽었습니다. 혈기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날이 세례식, 학습 세례식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1톤 돈을 올려놓는다고 무겁다 내라라 하고 다시 죽는 사람 봤습니까? 죽는 사람은 반응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악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나는 순간이 돼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요 음란한 세대가 됐죠. 음란물이 우리를 부추겨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심각한 일이죠. 축복의 통로를 막는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요 진짜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되면서 날마다 날마다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빠질 수도 있지만 돌이켜 나오죠. 진짜 죽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혈기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분노를 쌓아두고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삐져갖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그런 못한 일에 대해서 못한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고민이죠. 내가 분명히 죽은 사람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극한 상황에서는요 과함을 지르고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극한 상황에 몰리면 왜 그렇습니까? 옛자아가 안 죽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옛자아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거 만만해 보면 안 되거든요. 옛자아가 죽은 세례받은 숱하게 많은 사람 모이면요 여기가 천국이죠. 죽어가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그런데요 안 그렇거든.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요 신경을 팍 내고 택배져가고 10년 동안 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 유익에 딱 부딪히면요 다다다닥 살아납니다. 끈질깁니다. 안 죽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같은 본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을 독특하게 표현해 나왔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요 한 번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도 내일 또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 말로 써놨습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박히고 또 박힐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라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는요 표현이 안 되죠. 한 번 못 박히고 세례받을 때 못 박히고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매일 매 순간, 어제도 못 박혔지만 오늘도 못 박힐 것이고 나는 내일도 역시 못 박힐 것이다, 매 순간 옛자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바울이 표현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천하의 사도바울도 어제도 못 박히듯이 오늘도 못 박히고 내일도 못 박히겠다는데 우리는요 한 번 딱 박아놔놓고는 다 됐다는 거라. 사도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바울 자신도 날마다 못 박히지 않으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옛자아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표현이요 로마서 7장에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세례받았던 사울이, 세례받았던 바울이 고백해낸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니까 옛자아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혈기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고집이 또 살아나는 거죠.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혈기가 날 때마다 고집을 부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고 자아가 죽은 것은 아니죠. 세례받을 때 한판 옛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는,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은 날마다 죽는 자고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고 날마다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해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자는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내 안에 이제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육체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가보십시오. 그 안에가 그 안에
벙벙짐이 한 아내가 집에 있습니다. 그 남편 화나면 팩팩 삐지고 신길내는 그 남편이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육체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육체, 어제와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문제는요, 이제는 그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어제의 그 혈기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어제 그 고집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세상의 탐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어제의 고집과 제약된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두운 생각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낙심 가운데 일이 안 된다고 우울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요,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당당거리지 마십시오. 왜 걱정을 불러옵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고, 내가 한번 출세해보고,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만큼 발버둥 칠수록요, 걱정을 불러오는 거예요. 걱정을. 명예가 굴러오는 게 아니고, 돈이 굴러오는 것이 아니고요, 당당거리다가 안 되니까 걱정하고 우울해지는 거죠. 이제 세례받은 이후로는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당당거리지 말고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와 모든 무거운 세상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특히 세례 학습 받으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